휴전으로 멈춘 직후인 1953년 9월 문예지라고 하는 그 잡지에 황순원 선생님의 유명한 소설 카인의 후예라고 하는 작품이 실렸습니다 2년이 지나서 1955년 이 작품은 그 가치가 인정이 돼서 아시아 작품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해방 이후 김일성의 공산당 세력이 북한에 진주하면서 강제로 토지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처절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35, 6년 전인 1917년 일본의 문학 잡지인 신소설 치로로에는 역시 같은 제목인 카인의 후회라는 소설이 실렸는데 그 아리시마 다케오라는 작가의 작품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미의 몽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저 혹독하게 추운 호카이도에 가서 땅을 구하여 농장주가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과 거칠게 충돌하고 갈등하고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그 작품 황순원 선생님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카인의 후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가들은 왜 망가진 인생, 그 인생들의 무너진 인생의 모습을 그리기 위한 작품을 쓰면서 카인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인을 그 작품명에 끌어들인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가인이 성경에 언급된 최초의 살인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살인자, 그 인생이 무너진 사람, 분노를 추스르지 못하는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으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결국은 남도 죽게 하고 자기도 무너지는 사람, 그런 전형이 가인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인지 이두 작품은 처절하게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지만, 아무도 행복하지 못하게 모두가 다 망가지는 군상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담아내는 인생의 모습은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유감스러운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 가인의 후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때때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 속에서 가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또렷하고 진하게 나타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가인의 후회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가인이 그렇게 무너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인도 역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고귀한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가 하는 말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가인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인이란 이름은 카나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파생했는데, 세운다, 건립한다, 얻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살려서 설명한다면, 무너진 것을 세우는 사람, 그리고 어떤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것을 얻는 사람,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인이 어떻게 나중에는 무너진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3절 앞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읽노라면 그 세월 속에서 가인도 처음의 가인이 아닌 모습으로 변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표현을 직역을 하면, 그리고 날들의 마지막이 있었다. 이렇게 직역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셀수 없이 많은 날들이 우리 곁을 지나가죠. 그렇게 다 지나가다가 언젠가는 그 날들의 마지막이 우리 앞에 올게 아니겠어요? 그것이 수십 년 이후일 수도 있겠는데, 그 시점에 가서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사람으로 변하여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수십 년 세월이 지난 이후에 가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까? 세월이 지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를 읽어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 요즘 용어대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얼마나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지난 후에 그 가인은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이유는 그 제물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은 재물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재물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라고 하는 예배자를 거절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난 이후에 제사를 드리는 형식은 남아있는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으니 이 가인이 얼마나 딱합니까?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세월이 지난 이후에 가인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 힌트를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하나님께 용납된 이유는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아벨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인에게 적용해서 이야기한다면 가인은 왜 하나님께 거절당할 수밖에 없었나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지난 이후에. 형도 동생도 다 제사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자가 되었고 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세월이 지난 이후에 가인은 분노 조절에 실패하는 사람이 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사가 거절되었을 때 가인은 몹시 분노하면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되어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했던 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섭섭해 합니다. 그리고 거절당하면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한 번도 분노를 느낀 적도 없고 섭섭한 감정을 경험한 적도 없다고 한다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길가에 돌멩이나 어떤 산에 나무토막이라는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감정에 사로잡혀서 화가 날 때도 있고 섭섭해서 울 때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뭐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야단할 수는 없습니다. 뭐 화가 나는 걸 어떻게 하고 섭섭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인 것이죠. 사람이 세월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변해가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변화의 방향이라는 게 아름다운 쪽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계기가 오면 거기서 멈춰서 자기 자신을 한번 반성하면서 돌이킬 수도 있어야 되는 건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안 좋은 방향으로 변질되어 가는데 가속도가 붙어서 점점 점점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멈춰서지도 못하고 조절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어깃장을 심하게 놓고 오히려 더 그냥 막 가는 거죠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절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 신앙 고백을 안 하겠어요? 기도를 안 하겠어요? 찬송을 안 하겠어요? 다 하죠 가인이 제사하듯 다 하죠 그런데 세월과 함께 그 마음에 있어야 될 구원받은 감격, 주님에 대한 감사,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더 기쁘게 할까 하는 그런 거룩하고 착한 마음들, 이런 게더 쌓여가야 되는데, 그런 건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화석화된 형식의 믿음만 남아서 아주 질근질긴 소 힘줄같이 성격이 이상하게 굳어져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참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죠. 겸손도 사라졌고, 온유한 모습도 없고, 세월이 지나가면 더 착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더잘 웃고, 남을 더잘 배려하고,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 다 끌어안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반대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런 모습을 우려하셨어요 제사가 거절된 것 때문에 화가 난 것까지는 내가 이해하겠어 근데 여기가 중요한 대목이다 그래서 그에게 경고를 하시죠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지금 아주 아슬아슬하다. 내 감정의 상태를 보니까 너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를 사람 같은데, 죄가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오히려 네가 그 죄를 다스려야 될거 아니냐? 너 조심해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를 하신 거죠. 그런데 가인은 망가지는 쪽으로 가속도가 붙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그는 분을 참지 못한 나머지 결국 아벨을 살인함으로 최초의 살인자의 명단에 오르게 된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따져보면 가인의 분노는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가인과 아벨을 불러다 놓고 너희 두 사람이 제사하면 내가 둘중 하나만 받을 거니까 잘 알아서 해라. 이렇게 경쟁을 붙였다면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서나 아벨에게 분노하는 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 왜 경쟁 붙이시냐?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고 저 아벨만 없다면 내 제사가 연락됐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경쟁을 붙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인도 아벨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는 거절당했나? 그거는 아벨과의 경쟁에서 쳐져서 그런 게 아니라 가인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준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거죠. 그럼 분노를 품는다면 그 방향을 어느 쪽으로 품어야 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기 자신을 탓하고 하나님 앞에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동생을 향해 분노하고 그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조절하는데 실패해서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새 목사로서 목회자의 양심을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 안에 한 천만 명 되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집단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도하는 목사의 눈으로 볼 때,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집단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무서운 영혼의 바이러스, 집단 분노에 우리가 다 걸려 있는 거 아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향한 분노, 방역 당국의 조치에 대한 분노, 또 나쁜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 배후 세력에 대한 분노, 그리고 우리의 경제 상황에 대한 분노, 북한에 대한 분노, 뭐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회, 일각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것들이 막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담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한풀이 외침과 같이 기도가 변질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고 예수님을 담자고 하는 건데 예수님의 모습은 점점 우리 속에서 사라져 가는 것 같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가인이 되는 거 아닌가? 죽여야 될 아벨을 찾아서 눈이 시뻘게 갖고 우리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분노를 가인이 자기 자신에게 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하나님과 아벨에게 품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우리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아주 결정적인 걸 못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회개를 못하게 됩니다. 나를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또이 영상 설교를 보시는 많은 성도님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목사 된지 수십 년, 장노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모모교회 다 성도로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가는 곳 속에 성도님들은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래 믿은 목사와 장노가 모인 총회, 노회,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여러 중직자들이 모인 모임들이. 점점 착해지고 점점 어지러지고 점점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천국처럼 돼야 되는데 왜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오래 믿은 이들이 모인 노회나 총회나 이런 모임이 그렇게 살벌하고 막말이 난무하고 왜 그렇게 전부 가인 같은 모습들로 와서 앉아 있는 건지 좀더 착해져야 되고 좀더 겸손해지고 좀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배려해주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목사인 저부터 더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속에 자꾸만 싸움 닭이 생겨가지고, 그냥 눈에 핏발이 서고, 팍, 파덕파덕 하면서, 야, 이게 큰일 났구나. 하나님을 믿는 건 이런 게 아닌데.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니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라면 전에는 다른 사람 탓했다면 그다음에는 우리 탓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면 목사님은 다 제가 부족해서요 장노님들은 우리 당회가 부족해서요 성도들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못해서요 서로 그렇게 말하는 게 세월과 함께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건데, 그 반대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남 탓을 많이 하죠. 자기 탓을 잘안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우리 탓을 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고, 애꿎은 아벨을 찾아내지 말고, 내 가슴을 향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분노가 사라지도록 믿음 없는 우리 모습이 믿음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우리도 제사라는 형식만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심 직한 믿음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는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으시고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현실에 그리고 남북한 관계에 이땅의 모든 벌어지는 일들 속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장이나 자존심을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걸,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나는 나의 자존심을 사람들의 칭찬이나 물질의 소유나 업적의 축적에서 찾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찾을 것이다. 자기 기만과 분해 넘치는 칭찬은 아주 엄하게 다룰 것이다. 나의 점수판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시는 거니까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걸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인처럼 아벨을 죽이는 파국에 이르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갈등하지 말고 사람들과 경쟁하지 말고 그 대신 그렇게 분노할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국을 비방하는 시간에 당국을 위해서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을 향해 더큰 목소리로 욕하지 말고 그들이 욕할 때 그들을 사랑하기 위한 영혼의 훈련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실 걸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아주 고차원적인 영성훈련의 장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이후에 영락의 성도들의 신앙, 인격,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당의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난 이후에 우리 모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월은 붙들지 않아도 지나가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린 어떤 방향으로인가 변해갈 것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늘어갈 것이고 노력하지 않아도 어떤 방향으로 가긴 갈 텐데 그게 나쁜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문이 활짝 열렸을 때영락교회 성도들이 세월이 지난 만큼 더 착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배단이 광장에서 얼싸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대한민국 사회에도 기독교인들이 다르긴 달라, 이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여 우리 마음을 맡아주관하시고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더불어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